양한 선수는 이렇게 웃는 모습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활짝 웃게 된 그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아, 우선은 이 샵 준비할 때 좀 힘들었어요. 이제 뭔가 공도 좀 잘 안 맞고 잘하고 싶은데 몸은 좀 안 따라주고 그래서 되게 착잡한 마음으로 샵을 왔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지 몰랐고요. 저도 이렇게 마지막에 웃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예, 착잡한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경기 너무 잘했는데 오늘. 네, 이 전혜경 감독이 탁구를 알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본인은 방금 좀 힘들다 뭐 이렇게 체력적으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. 어느 게 더 맞는 것 같습니까? 두 개 다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어제 경기가 끝났을 때는 아 내가 5년만 젊었으면 좀 덜 힘들까?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긴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탁구를 확실히 알고 치는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네, 오늘 경기에서 백핸드가 너무 훌륭했다는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. 네. 그 오늘 경기 진짜 다섯 경기를 했잖아요. 체력이 또 나이도 있고 경기를 또 가장 많이 하는 선수였는데 평소에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을, 체력 훈련을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우선은 부상이 없어야 해서 부상이 없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. 뭐 어깨나 웨이트 훈련이나 이런 거 많이 하면서 그리고 민첩성 훈련, 뭐 순발력 훈련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같은 날은 정말 힘들잖아요. 지금 세 경기는 정말 몰아서 좀 했잖아요. 네.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이겨내는지도 궁금합니다. 그래도 이렇게 경기하는 중간에는 별로 힘든 건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도 계속 경기를 이기면서 하고 있으니까요. 아. 그래가지고 어제 오늘 게임 양이 많았는데도 되게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 선생님들 모두 저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또 열심히 응원도 해주고 하니까 별로 힘든 건 못 느끼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대답 나오면 이제 나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전성기 네.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예, 이 모습 계속 볼 수 있도록 네, 최선을 다해주시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우승 축하드립니다. 네.